동사 verb next는 하고 noun modify form이에요. noun modify form 여기에서 여러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누가 히로미 씨예요? Who is 히로미? 하니까 something something 하다 하는 동사하고 next noun 있어요. 책을 읽는 사람이 히로미 씨예요. 지금 여기 이 사람은 이름이 누군지 알아요? 혹시? Who is this person name? 이름. 몰라요? 타쿠야. 맞아요. 책에 많이 나왔어요, 이 사람. 타쿠야. 이 사람 이름은 타쿠야예요. 타쿠야. 그다음에 옆에 있는 이 사람 이름은 누구죠? 제임스예요. 제임스. 그다음에 여기 여자 이름은 완. 그다음에 여기 이 사람 이름은 투안이에요. 투안. 그다음 여기 밑에 슬립 자다. 이 사람은 아마 투 누구지? 램핑 씨. 램핑 씨예요. 램핑 씨.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동사 컴바인 나온 할때 설명을 좀 할게요. verb 컴바인은 하고 나온 폼이에요. 액티브 2에서 우리가 adjective noun, modify noun 기억나요? Do you remember? 은 noun form 기억나요? 레벨 2? 여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대답 좀 하세요. 이 지금 4시 클래스는 very smart student 공부 정말 잘해요. result very good. 그런데 very quiet. 너무 조용해. 대답하세요, 대답. 알았어요? 네. 대답을 해야 분위기가 not tired. 너무 힘들어요. 이게 조용히 공부하면 힘들어요. Everybody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열심히 하고 mistake 괜찮아요. 재미있게 즐겁게 공부해야 돼. 선생님 맨날 여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 그죠? 네. 그래서 열심히 대답합시다. So, do you remember? 기억나요? Noun next, adjective modify noun 할 때. 좋다, 네. 뭐, 사람. 좋다, 사람. 그다음 뭐, 바쁘다, 친구, 높다, 빌딩. 이런 거 우리 배웠어요. 그죠? 어떻게 했죠? 네. 좋다 사람은? 좋은 사람. 좋은 사람. 그렇지. 좋은 사람. 바쁘다 친구. 바쁜 친구. 바쁜 친구. 높다 빌딩. 높은 빌딩. 높은 빌딩 해서 형용사는 depends on the 받침, 으, or, 니은, or, 은 해서 이렇게 modify form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at that time I explained about verb also. 그때 설명을 했어요. verb는 는 form을 써야 돼요. 가다, 읽다, 운동하다 하면 뒤에 사람을 modify 할게요. 가다 combine 사람 어떻게 해요? 있는 사람, 가는 사람, 읽다. 읽은 사람, 읽는 사람, 운동하다, 운동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했죠. 그래서 동사는 present tense에서는 는 irregular form 해봅시다. 듣다, 쓰다, 부르다, 그다 만들다. 듣다 어떻게 돼요? 듣는, 쓰다. 는 쓰는, 부르다, 부르는 부르는, 만들다, 만드는 만드는. 그렇지. 만들다, 여기 real, irregular만 change. 니은, 비읍, 쉬엇 앞에서 change 하니까.
그런데 우리 even though adjective 있다 없다 ending 있다 없다 ending은 follow verb를 기억나요? Remember? 그래서 맛있다 이런 것도 재미 있 없다 책 어떻게 해요? 재미 없는 책 맛있다 음식 있는 음식 씻는 음식 그렇지 그래서 형용사지만 있다 없다 ending은 follow verb rule이에요. 그러면 다시 책으로 갈게요. 지금 타쿠야, 타쿠야 뭐 해요? 전화. 전화하다. 제임스 뭐 해요? 마시요. 어, 마시다. 뭘 마시려? 뭐 우유를 마시다. 우유를. 어, 주스를 마시다. 우유를 마시다. 뭐 not sure. 완 씨는 뭐 해요?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환 씨는 뭐 해요? 사과를 먹어요. 사과를 먹어요. 그 다음에 램핑 씨는 뭐 해요? 자요. 자요. 오케이. 그럼 우리 이제 다 이름을 알아요. 여기 밑에 1번 누가 제임스 씨예요? 했더니 우유를 마시는 사람이 제임스 씨예요. 했어요. 제임스 씨. 그러면 2번부터 5번까지 여기 설명 fill in the answer, fill in the blank 해보세요. 지금 해보세요. 다 했어요? 다 한 사람 네. 손 드세요. 어. If you finish, raise hands. 다 했구나. 그러면 2번 지아 하세요. 누가 히로미 씨예요? 책을 읽는 사람이 히로미 씨예요. 그렇지. 책을 읽는 사람이 히로미 씨예요. 그 다음 심 3번 누가 타쿠야 씨예요? 전화하는 사람이 타쿠야 씨예요. 그렇지. 전화하는 사람이 타쿠야 씨예요. 그다음 멜리사. 누가 도안 씨예요? 사과를 먹는 사람이 도안 씨예요. 사과를 먹는 사람이 도안 씨예요. 아실라. 램핑 씨예요? 짠. 자는 사람이 램핑 씨예요. 문제 없고 잘했어요. 그러면 이제 네거티브 폼을 한번 가르쳐 줄게요. 자, 다 everybody go
travel 여행을 가다. 그러면 negative form somebody don't go 여행 어떻게 말하죠? How to say negative form? 여행을 가요. 안 가. negative form은 여행을 안 가요. 그다음에 또 the other form 가지 아 가지 않아요. 가지 않아요. 안 가요는 지 않아요. 그다음에 여행을 못 가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가지 못해요는 잘 안 써요. Not usually use. 안 가다 or 가지 않아요 or 못 가다. 못 가다는 뭐 have, even though want to go, cannot go. 그러면 여행을 가는 사람은 뭐 히로미 램핑이에요. 근데 don't go 여행 사람은 투안 씨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If 여행을 안 가다 이거 how to combine? 여행을 안 가는. 가는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지 않아요 이거는 여행을 가지 않는 가지 않는 가, 가지 않는 사람은 투안시예요. 이렇게 네거티브 폼도 쓸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안 가는 아니면 가지 않는 그 다음에 가고 싶지만 have some reason 해서 여행을 못 가는 depends on the situation 못 가는 사람은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다른 사람들 친구들은 다 고기를 잘 먹어요. 그런데 미나 씨는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면 누가 고기를 안 먹어요? 하면 고기를 어떻게 할까? 안 먹는 사람은 미나 씨예요. 이렇게 하면 되죠.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은 미나 씨예요. 됐어요? 네. 그러면 워크북으로 잠깐 가볼게요. 워크북에 6페이지 가보세요. 워크북 6페이지에 보면 는 해서 이거 우리 할 수 있어요. 6페이지 나, 가, 나 하고 7페이지에 다 혼자 할 수 있어요. 홈워크 하고 라 한번 보세요. 라. 그러니까 알맞은 말을 쓰십시오 해서 커피를 마시지 않다 해서 지 않다 네거티브 폼을 썼어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이 타쿠야 씨예요. 그러면 2번 나빌라 어떻게 할까요? How to make a sentence? 고기를 먹지 않은 사람이 소라 씨예요.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 소라 씨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지아 3번.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 사람이 제니 씨예요. 그렇지. 보지 않는. 그 다음 4번 심.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원 씨예요. 네. 여기에서는 지 않다를 already given sentence. 하지만 네거티브 폼으로 우리가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 소라 씨예요. Same meaning이에요. Same meaning. 텔레비전을 안 보는 사람이 제니 씨예요.
아침에 이건 일찍 일어나지 않다. 이거는 안 일어나다라고 normally don't say. Just normally 일찍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완시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뒤에 8페이지 보세요. 8페이지. 8페이지에 여기 그림이 있어요. 여기 지금 세 남자가 있어요. 두 사람이 이야기해요. 이쪽에 누가 제임스 씨지? 아, 여기 이 사람이 제임스 씨죠. 이 사람이 제임스. 이 사람이 파울로. 파울로. 이 사람이 데니예요. 파울로, 제임스, 데니. 파울로, 제임스, 데니인데 밑에 스토리를 한번 봅시다. 멜리사가 이리나, 아실라가 히로미. 그냥 블랭크는 블랭크 하면 돼요. If you can do, fill in. If you cannot, just blank 하세요. 멜리사 읽으세요. 히로미 씨, 저기 저분 아세요? 글는 분이에요? 아니요, 제임스 씨 어른 쪽에 있는 분이요. 데니 씨예요. 왜요? 저분을 식당에서 자주 봤어요. 자, 히로미 씨 저기 저분 아세요? 하면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저분 confuse 세 명이나 있으니까 누구요? 음악을 듣는 listen to the music 음악을 듣는 분이요? 아니요. 제임스 씨 오른쪽에 있다 했으니까 있는 분이요. 이리나 씨는 제임스 씨는 알아요. 하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은 몰라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요 했어요. 아, 데니 씨예요. 왜요? 저분을 식당에서 자주 봐서요. 봤어요 하고 봐서요 하고 발음이 달라요. 봤어요는 뭐예요? What is meaning? 봤어요. 어, I saw, met. 뭐. 봐서요는? Because I saw. 그렇지, because죠. Because I have, I seen, I saw him often. So, 봤어요. 여기는 받침 move to next 하니까 strong 사운드가 되고 여기는 봐서요 하면 soft 사운드로 읽어야 돼. 오케이, 그러면 6페이지, 7페이지는 숙제예요. 워크북 6페이지, 7페이지는 숙제. 다시 스튜던트 북으로 18페이지로 다시 가세요. 18페이지 오른쪽 말하기 파트. 여기네. 오른쪽에 보면 밑에 보케브러리가 있어요. A, 좋아하다 음식. 이 보케브러리를 사용해서 질문을 만들었어요. 좋아하다 음식 해서 A,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What is your favorite food? 비빔밥이에요. 누구누구 씨는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해서 여기 좋아하는 음식은 불고기예요.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자주 가다 식당, go often, restaurant. 좋아하다 색, 색이 뭐예요? What is 색? Color. Color. 자주 만나다, meet often, often meet, 친구. 요즘 보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있어요. 그러면 자주 가다 식당 여기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자주 가다 식당 You make a question like above. 먼저 지아 A, 심 B 해보세요. 자주 가는 식당이 뭐예요? 뭐예요? 할까? 아니면 다른 보케브러리 뭐가 좋을까요? 자주 가는 식당이
어디예요? 그렇지. 어디예요? is okay. 그다음에 심씨 하세요. 이름 부르고. 어디예요? 그럼 심 answer. 어디요? 맥도날드예요. 식당? 맥도날드도 식당인가? 맥도날드예요. 하고 자신은요? 제가 좋아하는 식당은 아니지. 지금 자주 가다 식당. 제가 자주 가는 식당은 없어요? KFC예요. KFC. 아이고 진짜. 맥도날드하고 KFC하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멜리사하고 아실라예요. 좋아하다 색 해봅시다. 좋아하다 색. 멜리사 먼저. 마치 좋아하는 색이 뭐예요? 뭐예요? 하면 돼요. 아실라? 무슨 색 좋아해요, 아실라? 빨간색. 어? 빨간색. 빨간색이에요. And then? 멜리사 씨는요? 멜리사 씨 안 들려요. 이거 가까이 대고 말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색은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나빌라하고 지아예요. 나빌라가 자주 만나다 친구. 지아한테 질문하세요. 자주 만나는 친구 누구예요? 다시 자주 만나는 친구 next. 누구예요? 친구가. 누구가? 친구가 누구예요? 이렇게. 친구가 누구예요? 지아? 완 씨예요. 나빌란 씨는요? 제가 자주 만나는 친구가 친구는 램핑 씨예요. 램핑 씨도 만나고 완 씨도 만나고 좋겠어요. 오케이. 그다음에는 요즘보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해봅시다. 심이 질문하세요. 심이 멜리사한테 질문하세요. 요즘보다 요즘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뭐예요? 안 봐요? Anything. Running Man 합시다. Running Man이에요. 제가 요즘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뮤직뱅크예요. 뮤직뱅크예요. 오케이. 지금 처음에 질문할 때는 보세요. 파티클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했고 A가 다시 대답할 때 좋아하는 음식은 불고기예요. 했어요. 왜 여기는 이, 왜 여기는 은 했을까? 이가는 emphasizing이 front예요? 앞이에요? 뒤예요? 이가 emphasizing이 앞이에요, 뒤에요? 앞이에요. 여기가 emphasizing이에요. 근데 은는 emphasizing이 뒤에 있어요. 뒤가 emphasizing이에요. 처음에 질문할 때는 여기가 중요해요. important, 여기. 좋아하는 음식
important.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요즘 보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자주 만나는 친구가 누구예요? 해서 emphasizing이 앞에 있어서 이 가를 썼어요. 근데 지금 대답할 때 when you answer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여기서 emphasizing important part는 불고기 메뉴 파트예요. 그래서 은을 써야 돼요. Understand? 네. 오케이. 그 다음에 19페이지 갈게요. 19페이지. 아까 우리 동사는 modify form을 는이라고 배웠는데 갑자기 또 여기서 은이라고 나왔어요. 밑에 한번 볼까요? 이거 언제 찍은 사진이에요? 지난주에 찍은 사진이에요. 뭐가 달라요? What difference? 은. 아, 은은 과거예요. No. 과거. Past tense. 자, 우리 가는 사람 하면 사람이 지금 가요. Now.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somebody already went 하면은 은. 간 사람 해야 돼요. 다시 음식을 먹어요. 근데 지금 먹어요. 그러면 먹는 음식. 네. Already ate. Finish. 그러면 먹은 음식이에요. 먹은 음식.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는 modify form은 현재예요. 현재. 동사 그런데 과거 past tense는 동사도 은 adjective form하고 똑같아요. 은. 그래서 가다 어떻게 될까요? 가다 간. 받침이 없으면 니은. 읽다 읽은. 읽은 되는 거예요. 운동하다 운동한. 운동한 이렇게 되고 듣다 어떻게 될까요? 들은 되겠지. 들은. 아, 쓰다는 쓴. 아, 부르다 부른. 아, 그다음 만들다 만든. 그렇지. 만든 이렇게 돼요. 과거 past tense. 이해돼요? Understand? 네. 그래서 동사니까 verb는 present tense 있어요. 그다음에 과거 past tense 있어요. 그러면 미래 future tense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래 future tense도 있어요. 책에 없지만 not on the book. 미래는 을 을 noun이에요. 을 noun. 그래서 가다 했을 때 no 받침은 어떻게? 갈. 아, 읽다는 읽을. 읽을. 운동하다 운동할. 할. 듣다 들을. 들을. 쓰다 쓸. 부르다 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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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다 만들. 만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Adjective는 그냥 only one form이에요. Adjective는 one form. 그런데 verb는 현재, 과거, 미래 form이 three form이 있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You write down. 과거는 은. 미래는 을. Future. 현재는 는. 예요. 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번.
지금 음식을 먹어요. 그 음식은 사떼예요. 하고 2번 어제 음식을 먹었어요. 그 음식은 사떼예요. 내일 음식을 먹을 거예요. 그 음식은 사떼예요. 이거를 make one sentence. 아까 modify form으로 해봅시다. 지금 음식을 먹어요. 그 음식은 사떼예요. How to make a sentence? 지금. 지금 음식을 먹는 사떼예요. 지금 음식을 먹는 하면은 음식이 두 번 되니까 지금 먹는 음식은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먹는 음식은 사테예요. 지금 먹는 음식은 사테예요. 그러면 어제 음식을 먹었어요. 그 음식은 사테예요.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어제 먹은 음식은 사테예요.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일 먹을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 음식을 먹을 거예요? 내일 먹을 음식은 사테예요. 사테예요. 이렇게 가요. 이해돼요? 네. 좋아.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센텐스를 줄게요. 친구를 만날 거예요. 그 친구는 애니예요. You make a sentence now. 뭐 present, future 다 믹스되어 있어요. 2번 문장 여기를 없앨게요. 잠깐만.
그럼 9번까지 해봅시다. 다 한 사람은 손 들어주세요. After finish all, raise hands.
처음에 여기 내일 여행을 가요. 거기는 할 때 여기 거기를 바꿀게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곳은 이렇게 할게요. 그곳은 랑카위예요. 그러면 아마 easy to make a sentence. 나빌라 다 했어요? 네. 심? 아직? 지아? 아직? 멜리사? 아직? 아실라? 안 들려요. 아실라 오... 마이크 가까이 하고 얘기하세요. 마이크 클로즈. 어? 아직? 아, 아직? 어, 오케이. 하세요, 그럼. 같이 해봅시다. 그러면 from number one 지아 해봅시다. 지아 하세요. 만날 친구는 애니예요.
N이에요. 잘했어요. 그 다음 만날 거예요. Future tense니까 만날 했어요. 그럼 2번 심 하세요. 친구하고 본 영화는 슈퍼맨이에요. 그렇지. 친구하고 봤어요. 패스트 텐스니까 본 영화는 슈퍼맨이에요. 잘했네. 그 다음 멜리사 3번. 오늘 여행을 갈 곳은 마카오예요. 갈 곳, 곳은 플레이스예요. 갈 곳은 랑카위예요. 굿, 잘했네요. 다. 그 다음에 아실라 4번. 마이클이에요. 지금 요리하는 사람은 마이클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나빌라 5번. 어제 요리한 사람은 마이클이에요. 어제 요리한 사람은 마이클이에요. 잘했고. 지아 6번. 창문을 연 사람은 N이에요. 그렇지. irregular form. 창문을 연 사람은 N이에요. 오케이. 그다음 심 7번. 음악을 들은 사람은 N이에요. 음악을 들었어요. 들은 사람은 N이에요. 굿. 멜리사 8번. 한국에 산 사람은 투안이에요. 그렇지. 산 사람은 투안이에요. 굿. 아실라. 나는 난도스예요. 내일 갈 식당은 난도스예요. Any question? 질문 있어요? 여기서 보면 없어요. 친구를 만날 거예요. 그 친구는 N이에요. 문제 없고. 근데 앞에서 친구하고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는 슈퍼맨이에요는 친구하고 영화를 본 영화는 안 했어요. 왜 여기는 omit 했어요? Why we omit this one? 그러니까 앞에 거 object하고 뒤에 subject가 same, 똑같으면 if same, no need to repeat front object. Front object. 친구하고 본 영화는 하면 돼요. 근데 아까 여기에 보면 달라요. 창문을 열었어요. Front object는 창문을. 그 사람은 여기 subject는 사람. 이게 different. 다르면 앞에 거 써야 돼요. 창문을 연 사람은 N이에요. 그죠? 앞에 object하고 뒤에 subject가 same이면 아까 영화를 영화는 same. 그러면 front 영화를 no need to repeat. 친구하고 본 영화는 하면 되고 여기서처럼 like 6번 창문을 열었어요. 그 사람은 해고 여기 subject하고 앞에 object가 달라요. 그러면 써야 돼요. Have to write. 창문을 연 사람은 N이에요. 그 다음에 음악을 들었어요. 그 사람은 해서 여기도 different. 그러니까 음악을 들은 사람은 N이에요. 네, 여기 내일 식당에 갈 거예요. 그 식당은 여기도 식당, 식당이 repeat 되니까 앞에 거 그냥 뺐어요. delete. 내일 갈 식당은. 앞에 거하고 뒤에하고 same이면은 앞에 거 delete. 다르면 같이 써야 돼요. 이해되죠? Understand? 네. 그러니까 이유 모르지만 don't know the reason you make a sentence or correct. 달라요, 같아요. 몰랐어. 하지만 잘 만들었어요. That is best예요, best. 그러면 다시 student book 19페이지로 갈게요. 19페이지에 밑에 이제 프랙티스 있는데 아마 우리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Directly. Number one,
지난주에 본, 봤어요니까 본 한국 영화가 어땠어요? How was the movie you watched last week? 재미있었어요. 그 다음에 2번 지아 하세요. 어제 결석한 사람이 누구예요? 수잔 씨예요. What is meaning 결석했어요? Absent. 그렇지. Absent이에요. 결석한. Past tense. Shim. Next. 어제 먹은 한국 음식이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먹은. Past tense. 그 다음 멜리사. 다시 해보세요, 멜리사. 가까이, 가까이. 안 들려, 갑자기. 빼보세요, 오디오. 응? 아, 들려요. Now, okay. 해보세요. 지난주에 읽은 책이 뭐예요? 한국 역사 책이에요. 역사가 뭐죠, 역사? History. History. History book. 읽은 책. 아실라 5번. 창문을 연 사람이 누구예요? 유엔 씨예요. 창문을 열다 해서 연 사람이에요. 그러면 워크북 9페이지 가보세요. 워크북 9페이지. 워크북 9페이지에서 여기 은 과거 1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있어요. 나빌라 읽으세요. 1번 어제 구두를 샀어요. 이 구두가 어제 산 구두예요. 그렇지. 어제니까 어제 산 구두예요. 지하 2번 어제 친구하고 같이 저녁 식사했어요. 어제 먹은 음식이 불고기예요. 먹은 past tense. 그다음 심. 저녁 크리스마스의 작년 크리스마스에 제니 씨하고 영화를 봤어요. 그때 본 영화가 재미있었어요. 작년도 past situation, last year이니까 본 영화. 그 다음 멜리사. 친구한테서 선물을 받았어요. 이게 친구한테서 받은 생일 선물이에요. 이게 this one 받은 선물이에요. 해서 past tense 했어요. 아까 6페이지, 7페이지도 숙제, 9페이지, 10페이지도 숙제. 9, 10도 숙제. 그 다음, 그럼 다시 스튜던트 북으로 갑니다. 19. 우리는 말하기 연습, speaking practice, 그 다음 make a sentence 이거 더 연습해야 돼요. In the class time에는 뭐 워크북은 if easy or homework. 자, 요즘 본 영화 해서 한스 씨 요즘 본 영화가 뭐예요? 하고 태극기예요. 뭐 슈퍼맨이에요. 아이언맨이에요. 재미있었어요? You can ask and answer 할 수 있어요. 요즘 읽은 책, 여행 가본 나라, 요즘 가본 식당, 생일에 받은 선물. 일단 심플리 메모해 보세요. 요즘 읽은 책 뭐예요? 여행 가본 나라, 가본 식당, 생일에 받은 선물. 빨리 심플리 메모하세요. 지금 practice, speaking practice 할 거예요.
메모 했어요? 메모 했으면 나빌라하고 지아 씨하고 먼저 한번 해봅시다. 요즘 읽은 책. 나빌라가 질문하세요. 네, 지아 씨. 요즘 지아 씨. 요즘 읽은 책 뭐예요? 책과 뭐예요? 책과 책이. 책이 책이 뭐예요? 책이 뭐예요? 해리포터예요. 해리포터예요. 그러면 나빌라가 is it interesting? 재미있었어요. 네, 재미있었어요.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다음에 지아가 씨한테 여행 가본 나라 질문하세요. 심 씨, 여행 가본 여행 가본 나라가 어디예요? 그렇지. 어디예요가 맞아요. 뭐예요는 좀 이상하고 여행 가본 나라가 어디예요? What country 가본 you have been there for travel? 여행 가본 나라가 어디예요, 심? 중국이에요. Only one 아니잖아요. 중국 and 중국, 한국 또 대만 타이완, 대만 싱가포르 타일랜드 태국 많다 또 that's all. 그러면 태국이에요 했네. 다 물어봅시다. 멜리사 여행 가본 나라가 어디예요? 호주. 한국. 싱가포르예요. 예, 싱가포르예요. 오케이. 다 물어볼 거야. 아실라 여행 가본 나라가 어디예요? 어디요? 마이크 가까이. 어디? 중국.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터키예요. 터키? 네. 터키? 네. 오, 터키 가봤어요. 신기하다. 터키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 심이었고 멜리사 나빌라 여행 가본 나라 없어요. 하나도 안 해봤어요. 여행을 안 가요? 잘? 네. 그렇구나. 그럼 말레이시아 여행 갔어요? 네. 네. 오케이. 지아는 어디 갔어요? 지아 여행 가본 나라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Or?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 나라 중에 넘버 원이 한국하고 싱가포르하고가 3명 가봤네. 그죠? 한국 3명 갔고 싱가포르도 3명 갔고 중국은 2명이네. 중국 2명. 심은 중국 어디 가봤어요? 어느 도시? 베이징. 베이징만? 네, 베이징. Only. 아실라는 중국 어디? 베이징. 우리 항상 그렇죠. 여행을 가면 첫 번째는 수도, 캐피탈 가요. 그래서 한국에 여행 갈 때도 첫 번째는 서울. 사람들이 서울에 많이 가고 이제 서울에 한 번, 두 번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는 곳 어디에 많이 가요? 말레이시아 사람들? 부산도 많이 가고 제주도도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그 에어아시아가 다이렉트 비행기가 서울에 와요, 부산에 와요, 제주도에 와요. 그래서 처음에 그 제주도 쿠알라룸푸르 제주도 비행기 오픈했을 때 제주도 그 티켓 very cheap 정말 쌌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중에서
집은 서울이에요. My house is 서울. 하지만 비행기 티켓. 어, 제주도 너무 싸. Very cheap. 제주도에서 서울 가는 비행기 또 싼 비행기 찾으면 가끔 뭐 80링깃, 90링깃 비행기 표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 갈 때 가끔 제주도 한번 찍고 제주도에서 트랜스퍼하고 서울에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없어요. 아무데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그냥 멀리 가면 안 되죠. The other city. 말레이시아에서 other city 갈 수 있어요? 지금? 못 가요. 못 가요. 그냥 쿠알라룸푸르, 셀랑골 안에 있어야 돼요. 한국은 갈 수 있어요. 다른 도시에 갈 수 있지만 그 리미테이션이 more than 5 person cannot gathering together. 4명까지 괜찮아요. 근데 from 5명 식당에 같이 못 가요. 뭐 같이 밥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도 recommendation은 even house 같이 모이지 마세요. Do not gather more than 5. Relative, 뭐 family 다 if live one house. 우리 가족은 6명이에요. 7명이에요. 그거 괜찮아요. No problem. 근데 이 가족 4명, 다른 가족 4명 이렇게 만나면 8명. 그거 하지 마세요.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설날 뭐 holiday, big holiday 있어도 if possible do not go your hometown. You just stay with your family. 말레이시아도 맞죠? 말레이시아 also same. 네. 좀 있으면 13, 14, 15 하리라야. 그때도 아마 have to stay 집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행 가본 나라가 어디예요? 해서 질문 막 했어요. 그 다음에 which one is best? 이거 어떻게 질문할까요? How? 어디가 best? Your favorite? 제일 좋았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Which one was the best?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아까 여행 가본 나라가 어디예요? 누가 질문했죠? Who made question? 지아였죠, 지아. 심이 answer. 그러면 심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중국 제일 좋았어요. 중국이 제일 좋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심이 멜리사한테 요즘 가본 식당 질문하세요. 멜리사 씨, 요즘 가본 식당이 뭐예요? 어디예요? 식당도 플레이스니까 요즘 가본 식당이 어디예요? 이것도 요즘에 가본 식당이니까 뭐 하나 해도 되고 아니면 more than two도 괜찮아요. 멜리사 씨? 난도스예요. 난도스예요. 난도스 언니 한 개? 네. 요즘 식당에서 밥을 잘 안 먹으니까 집에서 요리하니까 선생님도 난도스 진짜 좋아해요. 정말 맛있어요. 그다음 그러면 생일에 받은 선물 물어봅시다. 멜리사가 아실라한테 물어보세요. 아실라 씨, 생일에 받은 선물이 뭐예요? 뭐 받았어요, 아실라? 시계예요. 시계. 시계예요. 시계 only one? 생일에 only 선물을 시계만 받았어요? 아니면 다른 것도 받은 적이 있어요? 목걸이. 시계, 목걸이. 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계, 목걸이예요. 뭐 which one is the best? 멜리사.
how to ask which one is the best? What is? What are we? 무슨 뭐? 뭐가 하면 돼요? 뭐가 제일 좋았어요? 아까 여행은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했죠? 아, 선물이니까 뭐가 제일 좋았어요? 아실라? 목걸이가 제일 좋았어요. 목걸이가 좋았어요? 오케이. 그렇게 이렇게 우리 이제 질문하고 말하는 연습을 했어요. 나빌라는 먹은 음식 중에서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었어요? 먹은 음식 중에서. 맛있는 음식. 내가 먹은 음식 중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예요? 맛있지? 매운 음식. 매운 음식은 그냥 카테고리고 무슨 음식 하면 원 메뉴를 골라야 돼요. 불고기. 불고기가 제일 맛있었어요. 네. 그러면 지아 본 영화 중에서 하면 엉망이에요. 다시 해줄게요. 본 영화 중에서 아까는 먹은 음식 중에서 그다음에 뭐 받은 선물 중에서 그러면 among the movie you watched 그다음 뭐 만난 사람 중에서 여행 가본 곳 중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지아 본 영화 중에서 무슨 영화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어벤져스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멜리사 여행을 가본 곳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호주가 제일 좋았어요. 호주가 제일 좋았어요. 심은 본 영화 중에서 뭐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어벤져스가 제일 재미있어요. 진짜? 네. 지아도 어벤져스, 심도 어벤져스. 네. 그럼 아실라는 먹은 음식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안 들려. 이거. 잡채가. 잡채가 제일 맛있었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먹은, 본 해서 past tense도 배웠고 extra로 future tense, 먹을 음식, 볼 영화, 만날 친구, future situation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20페이지 가봅시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20페이지에 가서 입었어요, 신었어요, 썼어요. 와, 이거 또 나왔네. Where. Where vocabulary가 한국에는 많이 있어요. Depends on the item, different where 있죠. 한번 리마인드 해봅시다. 배웠으니까 예전에 다 배웠는데 Where. 어떤 where이 있었어요? What vocabulary to wear? 입다가 먼저 있었죠. 입다. 또 어떤 vocabulary 있었죠? 신다. 그렇지. 신다도 있었어요. 또? 쓰다. 쓰다 있었어요. 또? 하다도 있었죠. 하다. 하다도 있고 또 이제 조금 엑스트라로 나중에 나오는 게 끼다.
뭐 차다 이런 보케이브러리도 나와요. 그럼 먼저 입다부터 볼게요. 입다. 입다는 어떤 아이템, 어떤 아이템을 우리 입다 쓸 수 있어요? 입다. 그치. 옷을 입어요. 그 다음에 뭐 치마를 입어요. 바지를 입어요. 이렇게 뭔가 그 옷, 클로스 종류는 입다예요. 신다는 어떤 거 있었죠? 모두. 응? 신다. 구두. 구두, 맞아요. 구두, 신발, shoes, 운동화, sneakers. 그 다음에 socks가 뭐였죠? socks. 양말. 아, 양말도 신다예요. 양말. 그래서 about 4 feet, 4 feet. 신다. 구두, 신발, 양말 다 신다. 쓰다는 뭘까요? 어떤 아이템? 안경. 어, 맞아요. 모자도 있고 안경도 있었죠. 글라스. 안경을 쓰다. 모자를 쓰다. 그 다음에 하다는 뭐 있었어요? 하다. 카프? 응? 카프? 스카프. 응. 스카프. 맞아요. 또 목걸이. 이건 옷은 아니지만 목걸이를 하다. 스카프를 하다. 귀걸이를 하다, 이어링 이런 거 다 하다였고, 끼다는 뭐가 있었을까? 끼다는 반지. What is 반지? Ring. 어, ring이에요. Ring. Finger. Ring. 반지를 끼다. 그 다음에 안경은 쓰다도 할 수 있고 끼다를 할 수도 있어요. 끼다. 안경을 끼다. 안경을 쓰다. 둘 다 오케이. 그 다음에 차다는 시계. 시계 아이템은 시계를 차다라고 해요. 시계를 차다. 리마인드 했어요. 다시 옷, 치마, 바지는 wear 뭐예요? 입다. 구두, 신발, 양말은 신다. 모자, 안경 쓰다. 그다음 스카프, 목걸이는 하다. 반지, 안경 끼다. 시계 차다. 차다. 히잡,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히잡을 쓰다도 히잡을 쓰다라고 해요. 머리, 헤드 부분에 하는 거니까 모자처럼 우리 히잡을 쓰다라고 해요. 스카프는 하다인데 히잡은 히잡을 쓰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다시 이제 책으로 갈게요. 부. 그래서 여기 선글라스를 쓴, 안경이죠, 안경. 그래서 선글라스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수잔 씨예요. 어, 그런데 present tense, noun modify 할 때 우리 아까 verb는 present tense는 는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선글라스를 쓰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선글라스를 쓰는 사람 안 했고 선글라스를 쓴 사람 past tense로 썼어요. past tense로 써서 선글라스를 쓴 사람이라고 했어요. 쓰는 사람이에요? 쓴 사람이에요? 책이 있으니까 쓴 사람이 맞아요. 책이 있으니까 쓴 사람이 맞는데 쓰다 액션은 자 지금 이 안경이잖아. 선생님 안경. 선글라스를 쓰는 사람 하면 지금 쓰는 사람. 이거 쓰는 사람. 근데 보통 우리는 안경을 already wear 했지. 그러니까 안경을 쓴 already 이 액션은 finish예요. 그러니까 모자를 썼어요 하면 already finish. 거야. 근데
모자를 쓰는 사람 하면 지금 모자를 ing 쓰는 사람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네. if somebody already wear finish 하면 옷을 뭐 티셔츠를 입은 사람. 선생님은 already wear 했으니까 입은 사람. 입는 사람 하면 아마 뭐 저기에서 지금 옷을 입는 액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글라스를 쓴 사람은 누구였더라? 수잔 씨예요. 했어요. 그럼 여기 위 그림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해서 바지, 운동화, 선글라스, 스카프 아이템이 있어요. 그 어떤 vocabulary, where vocabulary choose 하고 fill in the sentence, complete the sentence 지금 해보세요. 6번 모르겠죠. 6번. 까만색 장갑. 장갑만 confused. 선생님이 말 안 했어요. 장갑이 뭐예요? 글러브예요. 글러브. 같이 해봅시다. 1번. 수잔 씨가 모자를 모자니까 썼어요. 했고 2번. 나빌라 해보세요. 자색 바지를 입었어요. 바지니까 입었어요. 그 다음에 3번 아실라. 어디요? 그래도 안 들리네. 이제 들려요. 신었어요. 오케이. 멜리사 4번. 선글라스 썼어요. 안경이니까 썼어요. 지아 5번. 스카프를 썼어요. 스카프는 하다라고 했지. 하다.
스카프를 했어요. 스카프를 했어요. 스카프. 6번. 심 해보세요. 그리고 까만색 장갑도 꼈어요. 오, 맞아요. 끼다를 써야 돼요. 장갑을 끼다. 근데 패스트 텐스니까 꼈어요. 자, 까만색 장갑도 꼈어요. 그 다음에 7번. 목걸이를 한 모디파이 나온이에요. 목걸이를 한 사람이 미나 씨예요. 나빌라 8번. 귀걸이를 한 사람이 미나 씨예요. 어, 귀걸이도 하다 해서 이어링. 귀걸이를 한 사람. 아실라 9번. 구두를 신 사람이 미나 씨예요. 네, 신다 해서 신은 사람 미나 씨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워크북 좀 많이 있어요. 아까 6, 7, 그 다음 9, 10, 11, 12까지. 워크북 12페이지까지 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After finish until 12, take a photo, send me by private message. 알겠어요? 네. 오늘도, 우리 아까 5월 15일 수업 없어요. 이거 하리라야 할리데이. 5월 15일은 수업이 없고, 오늘 5월 1일, next week 5월 8일, 그 넥스트 15일 노 클래스, 22일 하고 29일 have 클래스 in May. 알겠어요?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